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대덕전자라는 기업입니다. 이 회사는 대덕의 이제 사업 중에 이 PCB, 인쇄 회로 기판 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인적 분할 통해서 대상장한 회사이고요. 이런 반도체나 모바일 이런 기기 등의 이 첨단 PCB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최근 변동성 있는 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실적으로 가는 회사들을 집중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회사에 집중할 때는 특히 이 새로운 FCBGA 이런 기판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칩을 이 메인 기판과 연결하는 이 반도체형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작고 미세하게 포장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이런 기판 업체, 이 기판 중에 이 기술력으로서는 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이 삼성전기 그리고 최근에 또 이 LG 이노텍 등등 전부 다 이 FCBGA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이 새로운 이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코로나19 비대면 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 5G 이동통신 등으로 이 반도체 성능이 지속적으로 이 좋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우선 이 대덕전자는 이 반도체 기판 호황에 따른 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주로 이 PC, CPU용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,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이 쓰임이 이제 더욱더 확대되면서, 이 전장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점점 이 대덕전자의 FCBGA 쪽이 매출을 더욱더 끌어올려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공급업체들은 현재 이 시장에서 조금 국한돼 있고 경쟁업체가 많지는 않은데요. 그 가운데 이 대덕전자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 FCBGA 쪽이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시장 자체 연평균 약 12%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반도체 쪽 그리고 이 DDR5로의 이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이 전환 시기에서 특히 기업용 서버와 그리고 PC, 노트북 등의 이런 다양한 신규 DDR5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더욱 이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이 대덕전자의 뭐 BOC, FC, BOC 등 이런 제품의 판가가 다시금 올라갈 거다.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적을 좋게 끌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기판 업체들이 최근 2, 3년간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2021년도를 기점으로 뭐 신택이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또 그 성장이 더욱더 성장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캐파를 늘리기 위해 이 최근 한 2년 정도죠. 4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수요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FCBGA 쪽 이 매출이 잡혀나가면서 지난해 2021년도에 실적 역시 이 고점을 예상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2022년도도 이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 이 대덕전자 투자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이 현재가부터 21,500원까지 내가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2만원, 목표가는 단기 25,000원, 다시 한번 고점을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3만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대덕전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